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10월 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1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제가 교회 목회를 할때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당을 썼기 때문에 예배당 짓는 일을 좀 뒤로 미루고 그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재단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재단을 세우고 한 일,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이제 공장을 세우고 저들의 자활을 돕는 일, 그런 일들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다가 박스 공장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이제 우리 재단 직원들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공장에서 일하게 될 텐데, 저들에게 정직을 기대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좀 생각이 짧은 것이다. 정직해야 되고 거짓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저들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정직하면 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다. 꾀 부리고 요령 부리고 술을 부려도 살까 말까 하는 절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남을 속이고 꾀 부리고 술 부리고 하는 일이 몸에 밴 사람들의 그 거짓된 정직하지 못함을 탓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냥 속이더라도 믿어주어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야, 발등 좀 찍히면 어떡하냐. 끝까지 믿어주다 보면 그들도 배반하지 않고 정직한 삶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때 그 말이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지 몇몇 직원은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선합니다. 정말 탈북민들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속이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 이제 삶의 환경이 바뀐 걸 알고 이제 점점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믿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박스 공장도 세우고 뭐 커튼 공장도 만들고 했었는데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커피숍 만들어줬었거든요. 꽤 좋은 커피숍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 청년들 고용해서 이제 커피를 배우게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 커피를 배우면서 우리 그 탈북 직원들이 했던 말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아요. 왜이쓴 물을 돈 주고 사 먹지? 그게 커피가 쓴 물이잖아요. 왜이쓴 물을 돈 주고 사 먹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 점장이 우리 탈북했던 이제 여자아이 청년이었는데, 강아무개라고, 제가 아직도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우리 강점장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것 제가 평생 잊지 않아요. 목사님, 저희들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저희들, 내가 자기들을 믿어주는 것을 아는구나. 그러면 됐지 했던 감동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정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정직은 가르쳤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저는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정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탓하거나 그럴 수 없다. 내가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남한 사회에서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살면 살 수 없다. 여기는 정직해야 산다. 속여서 얻는 유익보다 정직함으로 얻는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크레딧 카드였어요. 우리 그 아이들도 크레딧 카드를 쓰니까, 야, 이거 신기하지 않냐? 플라스틱 조각인데, 이거 그래 긁으면 그냥 돈안 받고 물건 주잖아. 근데 뭘 보고 주는가 하면 내 신용을 보고 주는 거야. 내가 잘라먹을 수도 있을 거야. 잘라먹을 수 있지. 그런데 잘라먹으면 돈 안 내고 그 몇 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는 신용이 없어져서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 썩이고 싶고 잘라먹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있는데도 썩이지 않고 하는 것은 계속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란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그 말을 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제가 유치원 교과서 같다 그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경어리 여기며 살았거든요. 또 오늘 말씀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속이는 재물로 재물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남을 속이고 거짓되고 편법 쓰면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실제로 모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되면, 썩이고 하는 죄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 참 절묘한 표현이에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는요, 바람에 나는 겨를 양상해요. 모양은 꽃, 쌀 같아요. 근데 모양은 다 똑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겨 수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귀한데 물이 없어서 쩔쩔맬 때 사람들이 신기루를 본다 그러잖아요.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서 죽으림을 해서 가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모으는 돈, 죄를 통하여, 편법을 통하여 수를 써서 얻는 죄는, 유익은 다 신기루예요. 불려다니는 안개 같아요. 모양은 쌀 같으나 겨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것을 구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원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에 연약해요.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다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뭐 매일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뭐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요즘도 뭐 무슨 뭐 어느 동 사건 해가지고 뭐큰 해서 대리가 국회의원 아들 대리가 무슨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느니 어쨌느니 이제 법원이 뭐다잘 처리하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일확천금하고 불의한 방법이라도 그렇게 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도 들키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불법을 통해서라도 수십억, 수백억 그 돈을 욕심내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만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은 안개와 같으니라. 거짓말로 모은 재물은 죽음이다. 그것은 풀려 다니는 안개 같으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날개사 가족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정당한 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정직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일확천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꼭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만 잘 가지고도 여러분 가지 잎 억만을 해고 그 열매 만민이 살게 하는 생명력에 참된 힘이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직함은 힘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우리나라 한 기업의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이제 잘못하면 그래서 기업의 이름은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아시겠지만 이름은 얘기 안 하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우리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기업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휴대폰의 선두 주자는 아니었죠. 후발 주자였죠. 그래서 그때 미국, 일본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우리는 후발 주자로 나섰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불량률이 높은 거예요, 초기에.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자료를. 그랬더니 그때 그 회사의 휴대폰 불량률이 11.8%였다는 거예요. 열 대를 사면 그 중에 한대 이상이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 그 불량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가 대리점 사장 뺨을 때리는 일까지 일어나서 문제가 되었을 때그 기업의 회장, 돌아가신 회장이 한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공장에 그 모든 그 불량품이 있었던 그 제품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15만 대를 쌓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시켜서 햇모로 그것을 다 깨뜨리게 했어요. 부수게 했어요. 그리고 불살라버렸어요. 95년도의 일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시가가 500억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500억 원 엄청난 일인데 그때는 진짜 엄청났을 거예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그 회사가 그런 일을 하고, 여러분 지금 세계에 손꼽는 1등, 2등을 다투는 휴대폰을 생산하는 강한 회사가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 옳지 못한 일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사건 하나만 놓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에요. 용납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것은 정직함이었거든요. 그 정직함이 회사를 살리는 힘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어요. 아, 저 회사, 앞으로는 좋은 물건 만들 거야. 좋지 못한 물건을 우리한테 판매하지 않고 있으면 저렇게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생겼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크레딧, 신용, 정직 다 이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정직함,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믿음을 얻게 되는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 이 비밀을 날기사하면서 꼭 배워서 여러분 몸에 익혀서 실천해서 여러분 정직의 힘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힘으로 신기루 같은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확천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신기루라는 말씀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식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직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람을 믿는 믿음, 정직함, 신용, 크레딧, 이것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듯 그런 삶 사는 복을 살게 하시고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쫓아 사는 길은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거고요. 아,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것은요, 일확천금하는 것 같아도 신기루를 쫓아 사는 삶이고요. 바람에 불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에요.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유혹받지 마시고 꿋꿋이 하나님의 축복 바라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